조국 전 장관의 총선 출마 문제가 네. 또 나오고 있어요. 네. 개혁연합신당 참여 가능성을 시사한 걸로 언론 보도는 나옵니다. 이것도 뭐 속아야 될지 속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국 전 장관이 등판했을 때 민주당에게는 도움이 됩니까? 득실을 좀 따져봐야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고 봐요.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.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다. 네. 예, 예. 그리고 예. 본인이 예. 어떻게 자기를 소명해내느냐. 예. 그게 중요할 것 같고. 예. 그래서 이걸 갖고 무슨 뭐 민주당이 악재다. 예. 악재라고만 얘기하면 안 돼요. 예. 그리고 김건희. 아, 최은순, 김건희 두 모녀. 네. 대통령의 처가 쪽에서 한 거를 보면. 네.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검찰 대응을 보면. 이게 여러 가지 공정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렇게 가족이 풍비박산 나는 게 과연 이게 정당한 검찰권의 행사였나. 그래서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보는 쪽이에요. 네.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렸다는데 예. 더 중요한 건 선거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죠. 근데 지금 민주당은 제가 보니까 병립형, 그냥 병립형 아니고 권역별 비례대표 네. 플러스 석패율. 예. 요걸 주장하는 쪽하고 예. 연합 비례 정당을 주장하는 쪽, 두 예. 쪽으로 토론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. 언제까지 합니까? 아, 1월까지 하면 되죠. 예. 예. 그건 뭐 급할 거 없어요. 근데 여기에 너무 매몰되는 인상은 있어요. 아니, 그러니까 우리만 매몰돼요. 관심 없어요, 국민들은. 그렇죠. 그래서 보시면 유튜브. 네. 많은 분들이 이 얘기 하잖아요. 네. 근데 보면 유튜브 조회수가 낮아요. 그래서 제가 기준이 그런 예, 예. 그래서 국민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국민들은 이 니네들 뽑는 기준 니네들이 알아서 해 예. 사실 대다수는 그렇고요 예. 이게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그냥 적극적 그 정치 의식 있는 분 말고 내가 정치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 간에 핫한 거예요. 근데 서로 욕하고 싸우니까 언론이 보도해서 큰 것 같지만 네. 국민들은 그 룰은 니네들끼리 잘 정해 이렇게 보시는 쪽이라 네. 급할 것도 없고 과잉 반응할 것도 없는 사안이에요. 네. 이 사안은 네. 네,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급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. 다만 제가 늘 말씀드렸 이번 지난번에도 네. 얘기했는데. 국회의원 뽑는 룰은 신념이 아닙니다. 그때 상황에 맞는 룰을 정하는 거라 네. 상인적 현실 감각으로 네. 각 당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다. 예. 요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민병덕 의원 오시기로 네. 하셔서 민병덕 의원 뭐 이재명 대표도 만났다고 하니까요. 저희가 어떤 대화 나누셨는지 그 부분은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이고 59분이지만 요건 여쭤보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. 민주당이 3명의 전직 총리들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라는 노컷뉴스의 보도가 나왔는데요. 이게 사실인가요? 아니 제안은 누군가 할 수 있잖아요. 네, 그 할 수 있는 것 같고 저는 네. 이낙연 대표가 안 받을 것 같은데요. 이낙연 대표. 이낙연 대표는 아주 입장을 명확하게 네. 밝히셨어요. 이재명 대표 연말까지 사퇴해라. 안 하면 나 신당 간다. 네. 그런데 이거 받을 여지가 있습니까? 그러면 두 분이라도 하십니까? 그거는 어쨌든 누군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 말을 했을 것 같아요. 그러나 이대로 될 가능성은 없다. 네, 기사 보시면 네. 논의에 나왔다예요. 네. 네, 그러니까 논의 나온 거 다 쓰면 진짜 단독이 쏟아지죠.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에 이낙연 대표가 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네. 아니다. 그래서 성립되기 어렵다. 여기까지요. 알겠습니다. 뉴스버스가 아직도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. 아직도. 이 오전에 나온 보도인데 아, 아직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건데 민주당 과방위원님들이 여기도 좀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남의 회사 압수수색 하는데 가볼 일은 아닌가요? 근데 저는 정치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이 뽑아준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? 이런 현장에 지체 없이 좀 달려가서 함께하는 연대하는 모습만이라도 보여준다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아요. 아니, 여기는 언론노조가 먼저 달려가야죠. 민원연이 먼저 달려가야죠. 네,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먼저 달려가야죠. 근데 뭐 강진구 기자 압색될 때 뭐 될 때 별로 연대를 안 했잖아요. 왜 그렇게 연대를 시민사회에서 먼저 해야 그게 정치권에서 같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? 네.